자, 이번에는 예담기부에서 만든 이 젤라또 재료를 이용해서 젤라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그 최고의 젤라또 전문가가 재료를 다 배합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한 봉지를 넣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스 500g. 얘는 감귤을 제가 갈았습니다. 블렌더로 감귤을 갈아가지고 어때요? 섬유소까지 같이 있습니다. 요것도 500g을 넣겠습니다. 자, 설탕 60g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믹싱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계에다가 한번 부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계를 보면 차벳 모드가 있고 프루전 모드가 있고 젤라또 모드가 있고 아이스크림 모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드를 맞춘 다음에 어때요? 여기다가 믹싱된 거를 주스를 넣으시고 스타트.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기계가 이제 젤라또를 만들게 됩니다. 귤 젤라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죠? 우리 아까 주스 상태로서 집어넣었는데 지금 어때요? 그죠? 이렇게 젤라또. 우리가 하드 아이스크림 있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있고 바로 젤라또 중간 끈적끈적하다. 바로 과일. 감귤 젤라또가 만들어졌습니다. 냉동실에 살짝 넣으면 아주 맛있는 젤라또. 제가 한번 맛을 볼까요? 감귤 향이 막 그득히 담겨있는 젤라또네요. 감귤 젤라또. 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떤 재료 기술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젤라또를 배웠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 배합을 모릅니다. 굉장히 복잡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담 기업에서 어떻게 해요? 이사님께서 정말 전문가세요. 배합을 해가지고 바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여기 있는 레시피 그대로 젤라또 기계에다가 넣기만 하면 바로 이런 찰진 젤라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재료가 없을 때는 직접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렇게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이탈리안 감성, 그죠? 베네치아의 감성, 나폴리의 감성, 그러듯이 바로 이태리의 감성을 우리가 이제는 한국에서 만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아, 예.